야, 얼굴 반짝반짝 하는 거 봐, 이거. 얼굴이 너무 반짝거리는데? 좋은데요? 좋아? 자, 오늘 라이브는 여러분들 오늘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죠? 그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안녕. 민수는, 1등급 받았어요. 레전드. 오, 민수는 성적이 엄청 올랐네. 민수가 원래 1등급이 아니잖아. 이게 다 신경 좀 내주기예요. 자, 우빈이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시험 국어에서만 2개 틀렸습니다. 오, 나머지 다 맞았단 얘기네. 여전히 강의력은 최고. 이번에도 적중하신 거 소름이에요. 이번에, 그래. 적중 내용 확인하다 선생님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선생님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하고 엮여서 출제가 될수 있다고 그랬잖아. 전우치장이 딱 그렇게 나왔고, 그긴 영화 내용 중에서 내가 얘기한 딱그 부분 있지. 자, 전우치전, 전우치에 대한 이야기. 영화 전우치전 보면은 첫 부분에서 강동원이 궁궐에 구름 타고 날아가갖고 임금을 희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영화 만든 사람이 저거야? 최동훈 감독. 전우치가 구름 타고 임금을 희롱하는 장면. 내가 영화의 장면을 그 장면을 언급했는데. 옥황상제님의 아들께서 오신다. 예를 갖춰라. 도사는 무엇이냐? 도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마른 하늘에 비를 내리고 땅을 접어달리며. 그게 딱 시험에 나왔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자, 운성이가 모의고사 분석은 제가 실전에서 어떤 생각으로 풀었는지 복기하는 식으로 해야 하는 건가요? 모의고사 5단계 풀이법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당연히 본인이 어떤 생각으로 풀었었는지 복기도 하면서 왜 내가 쓴건 답이 아니고 정답이 이게 되었어야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생각의 간극을 줄여나가는 거. 그게 이제 모의고사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죠. 맞아요. 적중치리였어요. 황만근이랑 선상의 노래도. 이번에 선생님이 자부심을 느끼는 건 뭐냐? 선생님이 분석의 신에서 별표 1개부터 5개까지 별표를 쳐놨잖아. 책 뒤져보세요. 별표 4개, 5개짜리들 중에서만 연계가 됐어. 이거는 선생님의 자부심이죠. 이 정도면 신무당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화성이는 선생님 제자인데 지금 수학 강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와 있을 시간이 있냐? 너 빨리 모평 분석해. 빨리 가! 이번 모평 화작 1번이랑 문학 하나 틀렸어. 화작 1번! 틀릴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화작 절대로 틀리지 마세요. 알겠죠? 절대로 틀리지 마세요. 한이가 들어와 있네. 한이 안녕. 한이는 선생님 태국에 있는 친구입니다. 태국에 있는 친구. 선생님 친구의 와이프예요. 지금 라이브 들어와 있네요. 하니 안녕. 태국에서도 평가원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세요. 태국 사람이야. 선생님 저 문학이랑 다른 거다 맞았는데 비문학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럴 순 있었겠어요. 비문학 기술 지문의 한 문제 정도 그리고 경제 지문의 한두 문제 정도는 약간 까다롭게 출제됐어요. 약간 그죠? 적중은 작년 수능도 대박이었어요. 그렇지. 제 얘기는 작년 수능을 봤으니까. 그리고 1등급 받았지. 선생님 수업 듣고. 선배들이 입증 안 되니까. 여러분, 저 6평, 9평 만년 3등급이었다가 수능에서 처음 1등급 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파이팅. 내 제자들이 이럴 테니까. 그러니까 너네들도 할수 있어요. 선배들이 이런 말을 해주잖아. 그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쌤, 쏘가리입니다. 내일부터 시험이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거 봐. 시험이 아직 시작도 안된 학교들이 있다니까. 소가리 중현이 시험 잘 보고 내신 잘 보고 다음 주에 봅시다. 와, 나의 영웅. 땡큐 김하하하님. 예빈이가 77점이면 어떡해요? 정신은 못 하겠죠? 수능은 아직 먼 얘기야. 아직 시험, 그러니까 수능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신의 부족한 점 보완하면은 충분히 수능 날잘볼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지? 참 좋다. 뭐냐 이거. 꽃바람 돌리는 거. 이거 뭐라고 그러지? 얘 이름이 뭐지? 야돔. 야동 아닙니다. 야돔이에요. 저 원래 난독증이랑 뭐가 있어가지고 이건 프라이버시니까 말을 안 할게요. 글 자체에 집중을 못해서 국어는 항상 화작문 보면 시간이 다 가고 했었는데 정말 책 많이 읽고 선생님이랑 열심히 하니까 이제 비문학 두 지문 빼고 다풀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건 엄청난 발전이에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지금 비문학 두개 빼고는 다 푸는 정도가 됐다 이거잖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면 끝까지 다 풀 수 있을 거야. 그럼 네가 상상도 못한 점수를 받게 될 거야. 잘했어, 잘했어. 분명히 앞으로 더 발전할 거야. 에릭님께서 일단 내일 6평 분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 시험을 보고 시험지를 갖다 버리는 이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왜 보니? 잘 들어. 틀린 문제들, 내가 틀린 문제들이 나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들인 거야. 너는 여기가 약하잖아 라는 걸 시험지가 나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틀린 문제 중심으로 해서 시험지 분석을 해야 된다. 그만큼 좋은 공부가 없는 거야. 알겠죠? 전후 취전 때문에 강동원 생각이 계속 나서 강동원 닮은 신영균이 생각이 났어야지. 심지어 대사까지 똑같던데 당연히 그 영화 대본이니까. 거기 보면은 작가 최동훈이라고 써있잖아. 전우치전 감독이 최동훈 감독이잖아. 그 도둑들 만든 그 감독. 타짜도 최동훈 감독이지? 타짜! 타짜 알아? 타짜? 타짜는 그 관람 불가구나. 여러분들은 못 봅니다. 타짜 유명한 대사가 뭐더라?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요요요 타짜.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 새끼야. 그 요즘에 그 아저씨 누구야?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요요 아저씨.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이 새끼야? 예, 아닙니다. 마포대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래놓고 수능날은 상업영화 대본 안 나옵니다. 재빈이가 꼭 해군사관학교 1차 붙고 오겠습니다. 충성, 꼭 합격하고 오도록 하세요. 자, 떡볶이집 아줌마, 국어 문법 꼭 공부해야 되나요? 아줌마, 떡볶이게, 떡볶이게. 모르겠지? 공부하셔야겠네요. 자, 농약 원샷님께서 이강학원 현강 듣는 학생 엄마입니다. 아유, 또 학부모님이시네. 시간 운영을 어찌해야 하나요? 시간 부족이었군요. 자, 비문학 6문제 나오는 지문부터 푸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현장에서 문제 푸는 순서나 이런 거 다 잡아놨습니다. 애들한테 이런 순서로 문제 풀어라 다 했는데 지호 같은 경우에 이제 시험장에서 긴장하다 보면 그런 걸 놓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 부족, 어머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현강 학생들도 타임어택이라는 시간 단축 전용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 이제 개강하자마자 보충 강의로 제공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시간 안에 못 풀어서 점수가 91점이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능 날에는 무조건 시간 안에 다 풀게 될 거 아니에요. 시간 남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타임어택 강의 보충 강의로 제공될 겁니다. 육모에 나온 작품은 수능에 절대 안 나와요. 절대 never 안 나옵니다. 걱정 마시라. 쌤, 왜 이렇게 잘생기셨나요? 이것들 또 나 갖고 논다 또. 안녕하세요. 제이 인 더 스카이. 전홍철님 오셨습니다. 자. 쌤. 제가 난독증인 줄 알았는데 정밀한 독서에서 끊어읽기 방법 알고 난 뒤로 글이 너무 쉽게 읽혀요. 감사합니다. 그래, 글 읽는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은 영어에도, 전홍철 선생님 들어와 있잖아. 영어도 이렇게, 영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의미 구간 단위로 이렇게 끊어가면서 설명도 해주시고 하시잖아. 국어가 나는 난독증인가 왜 이렇게 글을 못 읽지? 이런 친구들은 마치 영어 이렇게 끊어읽기 하는 것처럼 끊어 읽는 연습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의미 구간 단위로 의미를 받아들이면은 그래도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하게 돼 있어. 알겠지? 그런 연습을 좀 해봐. 쌤, 목동 서영입니다. 저희 학교는 중학교랑 운동장을 같이 써서 운동장에서 뭐 하면 다 들리는데요. 1교시 국어를 푸는데 중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했어요. 창문 닫아도 애들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수능날 이런 변수가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까요? 수능날은 모든 학교들이 쉬지. 수능을 보는 친구들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수능날은 비행기도 안 써. 그런 거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쌤, 6평 때 연계로 맞춘 짐은 자기 실력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게 네 실력이야. EBS 공부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야? 그 연계 지문을 좀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잖아. 그럼 너는 EBS 연계 지문들을 공부를 잘 했단 얘기거든. 그거는 분명히 너 실력이야. 자, 시간이 다 됐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민이 끝까지 대답해 줄게. 선생님이 20시간하고 하나 더 뭐 있냐면은 국이공,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20시간하고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20시간 4주,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4주 해서 8주 정도에 그 두 개의 강의 들으면 일단 기본기가 잡힐 거야. 알겠지?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니까. 수험 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야. 모의고사 한번 볼 때마다, 시험 한번 볼 때마다 막 심리적으로 이렇게 막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친구들은 수능날 좋은 결과가 잘 안 나오더라고. 시험 결과가 좋든 나쁘든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크게 없는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수능도 잘 보게 돼 있어.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시험 결과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6평 물론 중요한 시험이지만 잘 봤다고 너무 자만할 것도 없고 잘 못 봤다고 너무 좌절할 것도 없어. 어디까지나 모의고사, 모의 가짜 시험, 시뮬레이션 돌린 거야. 그냥 시뮬레이션에 불과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이 시험에 대해서 크게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잘 봤다고 너무 들뜨지 말란 말이야. 선생님, 제자들 잘 못 본 친구들 너무 좌절할 거 없어. 그냥 평정심을 유지하고 수능까지 잔잔하게 쭉 가는 겁니다. 그런 친구들은 분명히 수능날 성공할 거예요. 알겠지? 우리 다음 라이브 시간에 만납시다. 빠이빠이.